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TV 낚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어탐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테트라포트에 지금 생활 낚시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고등어 및 전갱이, 전형적인 생활 낚시 대상어종이죠. 고등어 전갱이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송 중간에 잠깐 제품 소개를 하나 쉽게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분실 사고라든지 장비 파손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테트라포트가 참 안전상의 문제도 많지만 뭐 부지로 해서 물건을 빠뜨린다든지 내 장비를 발로 바른다든지 뭐 낚싯대를 그죠 뭐 바른다든지 낚싯대를 긁어서 로드에 기스를 내서 뭐 이렇게 낚싯대 파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저도 그런 아픈 경험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테트라포트에서 뭐 이렇게 안전하게 뭐 받침대를 만들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궁리를 하고 뭐 여기저기 뭐 검색도 하고 해본 결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명 뭐 테트라포트 받침대입니다. 테트라포트 받침대인데요. 지금 구성품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구성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쇳덩이입니다. 쇳덩이. 쇳덩이인데요. 자, 요 놈이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지대.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몸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몸통을 감쌀 수 있는 일명 깔깔이라고 하죠. 깔깔이.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어요. 깔깔이라고 하는데 요 깔깔이가 있어요. 깔깔이. 그래서 이 깔깔이를 제가 설치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요 깔깔이 부분을 깔깔이 요 끈을 이 테트라포트 받침대 보면 양쪽으로 두 개의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깔깔이를 통과시킬 수 있는 양쪽에 구멍이 있는데요. 이쪽 구멍으로 줄을 넣어주셔야 돼요. 줄을 넣어주실 때 아래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래로 통과를 해서 이쪽 안으로 통과를 해서 반대로 밑에서 위로 나오게끔 이렇게 라인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주셔가지고 충분히 줄을 통과시켜주는 거죠. 줄을 끝까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이 돼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할 때 자, 여기다가 제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놓고 여러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줄을 이 줄을 테트라포트에 이렇게 여유있게 감싸는 거죠. 한 바퀴 삥 두릅니다. 한 바퀴 삥 두르면 이게 그죠?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 당겨 놓은 상태에서요. 뭐 굳이 이렇게 안 잡아 당겨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깔깔이 부분에 홈이 있습니다. 홈. 요 홈에 넣어가지고 줄을 쭉 당기는 거죠. 줄을 끝까지 당겨주세요. 끝까지. 이제 끝까지 당겨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로 레버를 제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깔깔. 이렇게. 이렇게 깔깔 거린다고 깔깔이라고 해요. 이렇게 깔깔이 고정해. 그러면 이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잖아요. 정말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낚싯대 이제 머리겠죠, 머리. 자, 낚싯대 받침대, 그죠? 머리죠. 자, 이 받침대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그죠? 계속 고정을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고정. 자, 이렇게 되면 설치 끝이잖아요. 심플하게 낚싯대 하나만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요렇게 되면 여러분 끝이잖아요. 안전하게, 심플하게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자, 요렇게 설치를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제품이 나왔는데, 참 제가 바라던 제품인데, 추가 연결대입니다. 연결대. 아무래도 낚시를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받침대가 아래로 있으니까 항상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연결대가 또 제작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받침대 머리를 달기 전에, 그죠? 머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요 놈을 끼우는 거죠, 연결대. 네, 연결대를 끼워서 고정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로 받침대 머리를 끼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정하면, 자, 요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자리에서. 내가 허리 약간만 숙여도 바로 로드에 손이 가니까, 네, 굉장히 편리하겠죠, 낚시가.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지지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살림망 있죠. 거기 살림망을 걸어 놓으셔도 되고,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또 여러 용도로 내 장비라든지 소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찌낚시를 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원투 낚시가 잖아요. 사실상 테트라포트에서 원투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자, 원래 이 제품은 원투 낚시를 포커스에 맞추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찌낚시에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자, 원투 낚시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원투 낚시 할 때는. 자, 이렇게 U자 있죠, U자. U자 홀더가 있습니다. 네, 이걸 끼우는 거죠. 이거를 U자 홀더를 이렇게 끼우게 되면 받침대 머리를 여러분 양쪽으로 쓸 수 있거든요. 양쪽으로. 자, 이쪽에 한쪽에 고정을 하고 이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 이쪽 부분에도 나머지 이쪽 부분에도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낚시를 하다가 우리가 찌낚시대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그죠? 찌낚시대 하나 걸쳐놓고, 그 다음에 원투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낚싯대 안대는 저는 지금 임의로 여러분 루어대에요. 루어대에다가 물꿈추 채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쌍포로 원투대로도 이용 가능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각도 조절은 할 수 있고요, 그죠? 각도 조절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긴 연결봉이 있죠. 연결봉을 달게 되면 높이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내 장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제품을 항상 제 보조 가방에 항상 넣어놓고 다닙니다. 일단 구매는 네이버 쇼핑으로 가능하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테트라포트 받침대 아니면 한결산업을 검색을 하시면 이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세트로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구성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매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테트라포트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테트라포트에서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지지대는 거죠. 이 지지대는 깔깔이랑은 테트라포트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우리가 갯바위나 모래사냥이나 갈 때는 그죠. 갯바위 같은 게 지주팩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지주팩. 그 지주팩을 박아갖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단단하게 박아서. 갯바위 속도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뭐 낚싯대 같은 경우도 카본 재질이기 때문에 미세한 기스 하나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이 낚싯대가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비싼 장비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저렴한 장비든 비싼 장비든 내가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제품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한결산업 아니면 테트라포트 받침대 아니면 대문자로 TTRPD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이 아프리카 BJ 어탐정이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